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아프리카재단 청년 서포터즈 한아프리카TV입니다. 영주님과 그리고 연주님은 수능날 기억이 나시는가요? 저는 엄청 떨렸었는데 제 친한 친구랑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반에 배정이 돼서 되게 덜 긴장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리님 경험과 비슷하게 다른 반 친구가 제 앞밥 자리에 배정되어서 저 또한 비교적 긴장을 덜고 시험에 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님이랑 영주님이랑 다르게 저희 학교에서 저만 다른 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굉장히 외롭게 시험을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되게 다양한 수능과 관련된 미신이나 약간 썰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예비 소집일 날 꼭 그 학교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수능 당일 날에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예비 소집일 날 학교를 잘 찾아가야지 수능을 잘 칠 수 있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바닥에 붙는다는 말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친구들과 가족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주의하게 시키면서 입단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데 일단은 대학에 꼭 붙어야 되니까 찹쌀떡이나 이런 엿 같은 걸 끈적끈적한 음식들 많이 찾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고 또 미역국은 이제 미역이 너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 수능에서 이제 미끄러진다라는 미신이 있어서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미역국을 안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의 나이지리아 친구 한자에게 나이지리아의 수능 함께 물어볼까요? 한자! 알려줘! Hi guys! 안녕하세요. I'm Hamza from Nigeria and I've been in Korea for the past 3 years. During my stay in Korea, I've heard a lot of things about the CSAT exam, which is written by students in Korea. Interestingly, we have something similar in Nigeria, which is formerly known as JAMB, and currently is being referred to as UTME, which is the Unified Tertiary Matriculation Examination. Typically, this exam has to be written for you to gain admission into the university. And depending on the course you want to study in the university, you have to take 4 subjects. Out of these 4 subjects, English language is compulsory. And some people have to write it once and then they get it right, and while some people have to write it a couple of times before they could call it a go. Regardless of how much this has to be written, it's relative to your preparedness and how much you've actually been involved in writing exams and other factors which are basically environmental. So in this video, I look forward to see how fast and how well you can answer the English language CSAT exams in Nigeria. 2014년 이전에는 종이와 연필로 수능이랑 저희가 푸는 방식이랑 같이 시험을 쳤으나 2014년 5월 17일부터 모든 시험은 컴퓨터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등록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며 응시자는 필수 과목인 영어를 포함한 4개 과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계산기, 타이머 또는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휴대전화도 시험장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거나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네, UTME의 시험 결과는 시험이 시행된 후에 며칠 만에 위원회 웹사이트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지원하는 대학과 기관의 점수를 보내고 이 점수는 400점 만점으로 시행됩니다. UTME의 과목은 기존의 23개의 과목에서 2022년에는 두 과목이 추가된 25개의 과목입니다. 과목의 종류에는 농업과 아랍어, 예술어, 생물학, 화학, 기독교 및 종교연구, 상업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UTME의 다양한 과목 중에서 영어 과목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이지리아의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어떻게 출제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풀어가보실까요? 먼저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018년에 영어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 문제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2개 질문, 그리고 23번부터 60번까지는 개별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상 총 12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네, 이제 한번 풀어보죠. 네. 단어들은 한국 수능이랑 비슷한가요? 더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수능이 되게 뭐 학계 논문 같은 거를 따와서 논문을 활용을 한 게 한국 수능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어떤 기사나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게 한국 수능이랑 공통점인 것 같아요.
조금 쓰는 그 문장들이 조금 문장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단어가 어렵다. 맞아요. 맞아요. 문장 자체가 굳이 더 짧게 짧게 쓸 수 있는데 일부러 꼬는 느낌인데 여기는 문장 문법 자체는 구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단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읽고 그러니까 문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거를 겨냥해서 스크립트를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주장 체크, 체크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맥은 약간 파악은 했는데 단어가 어려워서 이제 읽어나가는 게 헷갈렸어요. 수능은 단어도 어렵긴 했는데 이것보다 단어는 쉬운 것 같고 이 나이지리아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구문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나갔고 제가 처음 접해보는 문제 형식이다 보니까 네, 저는 약간의 스토리가 가미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뭐 문에 박차고 나갔다, 뭐 얼굴이 찡그러졌다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었던 게 첫 번째로 인상 깊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되게 단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 단어를 좀 알았으면 추측하는데 좀 쉽지 않구나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바로 지문을 읽으니까 너무 빼곡하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자 하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아 대충 뭔가 말라리아, 뭐 모스키토 이런 이야기구나 이거를 찾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니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스토리텔링식 지문이라서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문단별로 내용이 명확히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좀 한국 수능보다 용이한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문제 안에, 보기 안에 있는 각 항목의 특정 단어들이 많이 어려워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번이랑 2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런 속담 같은 느낌의 표현이 있고 이거를 이게 어떤 뜻인지 알아차리는 게 핵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뭔가 나 스스로 상상해서 뭔가 때로 맞추는 게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시라는 단어를 제일 모르겠어서 근데 뭔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개 같은 데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프리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여기 문제에도 적용이 돼서 아 제가 좀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3번, 24번 모두 문장 완성도랑 문맥 파악 정도를 파악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24번에서 His Widow's Night라는 단어는 은유적 표현으로 그 뒷문장을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후에 찾아보니까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34번이랑 35번은 한 문장씩을 주고 이 문장이랑 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게 핵심인 문제예요. 이제 이게 단어가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선택지 간의 단어를 이렇게 분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안에서도 뭔가 딱 반대되는 느낌에 드는 단어를 선택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34, 35는 A부터 D 단어만 보고 이 네 개 중에 가장 따오는 단어를 체크하고 빨리 다른 문제로 풀러 넘어가면 될 정도로 되게 한국 수능에서 앞 문제에 쉽게 내주는 그런 짧은 문제 기억으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생각하고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짧은 문제인데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7문제를 맞았습니다. 저는 6문제를 맞았습니다. 저는 8문제를 맞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나이지리아 수능을 풀어보니까 은근히 한국과 좀 포맷이 비슷한 것도 있고 뭔가 고3 때 생각이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먼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교육적인 환경도 많이 다를 텐데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문제를 풀고 또 대학 수능을 보는 게 되게 친근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이지리아 수능 시험이 정말 잘 제작된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기반으로 제시문의 노력이나 문제 구성이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나이지리아 수능 과목은 2022년 기준 25과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어 이외 다른 과목들의 수능 문제는 어떨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 본질적인 영어 실력에 더 가까이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이지리아 수능은 지금 보니까 듣기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듣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듣기 시험이 있으면 약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듣기 시험이 있으면 또 다른 리스닝이라는 파트에서 영어 실력을 또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 점에서도 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 학생들도 우리처럼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를 동질감도 느껴집니다. 저 그럼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파프리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